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임영웅씨를 위한 열정적인 하루를 공개하며 대중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3일 오전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여기도 영웅 저기도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히어로 특공대 부천 안산에 임영웅 공부방을 조명했는데요. 카메라가 찾은 임영웅 공부방에는 히어로 특공대 부천 안산에 3명의 회원이 임영웅씨의 사진들로 가득 찬 방에 모여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영웅씨의 시그니처 인사 건행으로 제작진에게 반갑게 인사한 회원들은 이내 둘러앉아 열공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여기서 공부는 학교에서 했던 인문 공부가 아닌 임영웅씨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한 회원은 영웅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했고 빼곡히 적힌 숙제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회원들은 1교시는 스밍이었는데요. 회원들은 스밍 출발이라는 외침과 함께 분주히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원 플랫폼에서 임영웅씨의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임영웅씨의 순위가 낮을 수가 없죠. 실제 임영웅씨는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성인가요 1간, 주간, 월간, 톱10을 휩쓸고 있는데요. 영웅시대의 이 같은 노력이 매일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2교시는 단독 콘서트 응원 연습이었습니다. 임영웅씨를 상징하는 아기자기한 하늘색 굿즈로 무장한 회원들은 단콘하자 임영웅이라며 열심히 응원 연습을 했는데요. 흥이 오른 회원들은 임영웅씨의 노래로 회원들끼리 노래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환한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에서 임영웅씨에 대한 사랑이 엿보였는데요. 또한 이 3명의 회원들은 1초 노래 듣고 맞추기에서 진정한 덕후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들은 제작진이 노래를 틀자마자 바로 이나믹과 머시중원디라고 노래 제목을 맞히는 찐팬 면모를 보여주었는데요. 회원들은 임영웅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건행이라며 건강과 행복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방송 마지막은 최근 SBS 세상에 이런 일에도 출연했던 찐팬 할머니 홍경옥씨가 등장하여 반가움을 안겼는데요. 홍경옥 할머니는 크게 훨훨 나는 꽃길만 걷는 영웅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야, 역시 이 일에서 임영웅씨가 각종 차트라든지 시상식에서 항상 상위권에 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영웅시대 분들 대단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 콘서트가 계속해서 미뤄지며 팬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아이웨어 브랜드가 온라인 팬미팅 개최를 예고하여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아이웨어 브랜드 키싱 하트 측은 오는 5월 2일 오후 9시 25분 신세계TV 쇼핑에서 홈쇼핑 최초로 론칭 방송을 진행한다 라고 지난 22일에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5월 12일 임영웅씨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으로 응모 기간 동안 제품을 구매한 모든 구매자분들에게 자동 응모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홈쇼핑 완판 신화를 쓰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키싱하트는 오는 26일 오후 4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품절 대란 미리 보기에 돌입하는데요. 이날 홈쇼핑 동일 구성 제품을 구매하면 임영웅씨의 룩북, 증명사진, 브로마이드, 키싱하트 파우치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동원군이 임영웅씨에게 한 행동이 팬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공식 SNS에는 출연진의 단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방송에서는 임영웅씨와 탑6 그리고 트롯 여왕 하춘화님, 김수희님, 김상배님, 박현빈씨가 함께 트롯 여왕전을 펼쳤는데요. 해당 사진에서 임영웅씨는 정동원군의 무릎에 앉아 사진을 찍었습니다. 본래 단체 사진을 찍을 때면 정동원군은 임영웅씨의 무릎에 앉아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그러나 이날 임영웅씨는 발목 부상으로 인해 깁스를 한 채 부상 투혼을 발휘하여 녹화에 임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정동원군은 임영웅씨의 무릎에 앉는 게 아닌 임영웅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는 모습으로 양 팬들 간의 폭발적인 호평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티즌분들은 웅동 귀엽다, 삐약이 다 커서 효도하고 귀엽다, 동원이 다 컸다, 형아 무릎 의자도 해주고 내년에는 또 얼마나 커 있을까 등 여러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임영웅씨는 최근 정동원군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피곤함을 무릅쓰고 놀이공원에 정동원군과 함께 가며 진짜 친형 같은 모습으로
정동원 군과 골 케미를 선보이기도 했죠. 날이 갈수록 운동 케미는 더욱더 훈훈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4월 3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23일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임영웅 씨는 61만여 표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4주차부터 4주 연속 평점 랭킹 1위 기록인데요.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웅 씨는 가장 많은 약 7만여 개를 받았습니다. 임영웅 씨는 평점과 좋아요에서 모두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로 1위에 올라 그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와 임태경 씨의 잊혀진 계절 무대가 조회수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임영웅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에는 임영웅 바이 임태경 잊혀진 계절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영상 속에는 잊혀진 계절을 부르고 있는 임영웅 씨와 임태경 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정성 있는 가창력 그리고 훈훈한 케미는 팬들의 시선을 끌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23일 기준 500만 뷰를 돌파하며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스승 정동화 씨와 사제 대결을 펼쳐 화제를 모았던 바보 같지만이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 16일 임영웅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한 바보 같지만 사랑의 콜센터 영상은 지난 23일 조회수 2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이때 임영웅 씨는 부르고 있던 노래를 2절에서 2키를 올리며 승부수를 뒀고 이에 폭발적인 고음으로 시청자들을 빨려들게 만들며 정동화 씨에게 100대 99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찔한 승리를 했습니다. 팬들은 고음도 완벽한 우리 히어로 200만 뷰 축하 사랑해요 건행 부르기만 하면 100만, 200만 그냥 올라가네요.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승부사의 상남자 최고로 멋집니다. 바보 같지만 새로운 창법 감동입니다. 깔끔한 고음, 멋진 무대 감사합니다. 임영웅 최고의 감성장인 듣다가 울컥했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영웅님의 상남자 포스 등 200만 뷰 축하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시는 임영웅 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